So sweet, yeah, I need it from you. Got my hands all on you, sweet. Everything I wanted. Sugar like yes, please. Love is like candy. Sweet, yeah, I need it from you. Got my hands all on you, sweet. Everything I wanted. Sugar like yes, please. Love is like candy.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다가요 너무 예쁜 사진을 발견을 해버렸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이크업을 어떤 거를 해볼까 하다가 또 요즘에 신상들이 새롭게 출시된 게 진짜 많거든요. 그 신상템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을가을한 메이크업 하면 조금 제가 약간 세미스모키 같은 그런 좀 식상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색감 자체가 되게 막 가을가을 하면서도 되게 뭔가 신비로운 컬러 구성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혜린이의 요 얼굴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지만 메이크업의 요 컬러만이라도 한번 따라해볼까 해서 좀 요렇게 챙겨와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새로 출시된 요 약과 팔레트 요거를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기초를 하고 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여서 얼굴을 한번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해줄 때 뭔가 지금처럼 나는 기초 케어를 해준 뒤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세안을 하기에도 너무 귀찮고 그렇다고 또 기초 단계 건너뛰고 메이크업에 또 바로 들어가기엔 약간 우리가 기초하고 나서 쌓인 노폐물들 때문에 메이크업이 되게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패드 갖다가 이제 결 정돈하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게 딱 지금 같은 상황에 너무 좋은 패드예요. 스킨푸드의 에이콘 포어 펩타이드 패드. 일단은 스킨푸드 패드 자체가 이 면이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엄청 자극 없이 노폐물들이 닦이거든요. 근데 요 성분 자체도 미나리 패드는 피지 정돈, 뭐 당근 패드는 수분이었다면 요 도토리 패드는 약간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그런 탄력 위주의 패드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궁합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 와 진짜 요즘에 골프를 너무 미친듯이 치다 보니까 진짜 이 손 색깔 달라진 거 보이세요? 카메라에 더 잘 보여. 이게 정녕 뷰티 유튜버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골프를 칠 때 장갑을 이쪽 손에만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손은 자외선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탔어요. 요즘 들어서 여기 팔도 되게 타긴 탔는데 그래도 좀 타기 싫어가지고 긴 팔을 최대한 입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 손은 못 찍혔어요. 그리고 또 얼굴은 그나마 생얼로 골프를 다니지 하지만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발라가지고 그나마 피부는 지금 잘 지키고 있긴 한데 제가 피부톤도 한 톤 정도 낮아진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메이크업 하는데 렌즈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혜린이가 끼고 있는 이 렌즈가 약간 제가 예상했을 때는 오렌즈에 팔 것 같은 렌즈예요. 프렌치 뭐 쓰리콘 약간 이런 느낌의 브라운이랑 회색이 섞인 좀 그런 렌즈인데 제가 그런 렌즈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제작했던 렌즈베리의 그 블러리 렌즈 더스티 그레이 그걸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렌즈는 먼지 같은 정말 하얀 햇빛이고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렌즈는 약간 브라운 톤이 조금 오묘하게 섞인 렌즈 톤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레이지만 약간 애쉬한 브라운빛이 섞인 렌즈요. 지금 제가 낀 것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기는 해요. 오늘 메이크업 색조랑 좀 잘 어울러질 것 같아서 이거를 끼고 왔습니다. 최대한 오늘 잘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요거를 발라줄 겁니다.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 이게 엄청나게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거든요. 피부 톤 자체를 되게 피치 톤으로 되게 예쁘게 보정해주는 이렇게 톤 보정이 되는 그런 느낌의 피팅 베이스예요. 얘는 바르면 뭔가 다른 그런 베이스들이랑 조금 다른 게 픽싱이 바로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피부에 밀착을 시켜줘야 돼. 대신에 이 다음에 베이스를 얹었을 때 그만큼 밀착도 너무 잘 돼서 강추드립니다. 강추. 얘 단독으로만 써도 톤 자체가 되게 예쁘게 보정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단독으로 쓰기에 그냥 톤업크림처럼 쓰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바로 피부 베이스 단계로 넘어가 줄 건데 피부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쿠션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거 약간 요즘에 엄청 핫하더라고요. 파우더 엄청 유명한 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쿠션이 나왔다고?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자체가 일단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모든 파우더들이 그 메이크업 포에버의 기준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어서 뭔가 제품력이 너무 짱짱한 브랜드다 보니까 정말 정말 처음 나온 이 쿠션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기대를 잔뜩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결론은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엄청 얇고 딱 봐도 입자가 곱게 올라가는 쿠션이거든요. 뭔가 세미매트 아니면 글로우 그거를 조금 구분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이런 예쁜 속광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뽀송한 타입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따지자면은 세미매트지만 다른 세미매트 쿠션들보다 되게 건조하지 않고 되게 좀 촉촉한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쿠션 쓰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일단 너무 얇고 너무 가벼운데 커버력이 또 있어요. 쿠션도 비싼 거 써야 되는 이유가 와 이게 진짜 제품력 좋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믿고 쓰는 느낌? 진짜 여러분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도 피부표현 보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발라도 피부에 진짜 밀착이 쫙 되거든요. 그래서 코 같은 이런 요철이 있거나 좀 모공이 잘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바르는 방법에 따라 피부표현이 좀 다르게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발라본 결과 그냥 두드려서 발라도 예쁘고 밀어서 발라도 예뻐요. 딱 진짜 이쪽에 피부만 보면 피부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딱 차이가 나는 진짜 이 피부 톤 자체도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뭔가 파우더를 같이 바르는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되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여러분? 진짜 컨실러 거의 안 발라도 될 정도예요. 이런 다크 같은 것들도 너무 잘 가려지고 이런 미세한 잡티, 큰 트러블들도 꽤나 잘 가려지는 편이거든요. 톤업 크림만 발랐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데 커버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떤 피부 컨디션일 때 발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쿠션? 제가 바른 거는 1R02 컬러거든요. 또 이거보다 한 톤 밝은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너무 밝은 느낌이라서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발라주기 되게 좋았고 얘는 그냥 저 같은 딱 21호에서 22호 사이 피부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포지션을 모르겠다고 했냐면 너무 가볍게 발리고 약간 그래도 조금 뽀송한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속광이 예쁘게 올라와요. 근데 이 속광은 이 쿠션이 만들어내는 속광보다는 그냥 이게 입자가 너무 얇고 밀착이 너무 촥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속광들이 좀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광 쿠션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도 속광이 올라오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쿠션. 너무 예뻐요. 지금 이 상태에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 건데 파우더는 새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이거 써줄게요. 왜냐면 이 메이크업이 되게 뽀송한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속광들을 조금 눌러놔줄 거예요. 이마광도 좀 누르고 전체적으로 그냥 뽀송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파우더를 바를 때 진짜 그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피부 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를 때 약간 요철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바르면 파우더를 얹었을 때 진짜 지저분한 게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얘는 지금 엄청 깨끗하게 발려져 있는 상태라서 파우더를 그냥 막 눌러서 얹어도 티가 하나도 안 나. 요철 자체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 이렇게 뽀송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쉐이딩으로 먼저 한번 깔아주고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쉐딩은 그냥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 사용할게요. 사실 이게 막 커버 메이크업 같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메이크업의 느낌만 살려줄 수 있게끔 쉐이딩은 원래 해주던 거에서 조금 더 이런 얼굴형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와 진짜 얼굴이 너무 지금 부었어.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잠을 좀 못 자다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잠을 좀 많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안 자다가 잠을 자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아지고 있네. 역시 얼굴이 부었을 때는 쉐이딩이 무조건 생명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감싸주면서 면적이 좀 줄어들었나요? 코 쉐딩도 그냥 하던 것처럼만 해줄게요. 내 코의 음영을 좀 살려서
이따가 코 끝에다가 블러셔를 좀 칠해줘야 되거든요. 이 윤곽을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끝에 부분 위주로 음영을 조금 살려줄게. 이 정도면 거의 코를 그리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코 수술하고 나서 아 뭔가 이 끝에 신경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인데 와 그래서 코 쉐딩 할 때마다 이 코 안이 미친 듯이 간지러워 진짜 너무 간지러워요. 이 부분 너무 간지러워. 아 재채기 당장이라도 할 것 같아. 와 너무 간지러워. 콧대 이쪽도 조금 잡아주고 콧볼 부분도 이 정도면은 음영이 잡혔죠? 입술도 살짝 이렇게 음영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제 눈썹보다 살짝 밝게 그려줄 거거든요. 그냥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시선이 갈 수 있게 에스쁘아의 더블로우 밸런스 펜슬 소프트 브라운 이걸로 그냥 살짝 채워주듯이만 그려줄게요. 컬러도 브라운 컬러로 그냥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눈썹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이사이에 빈틈이랑 결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모양 자체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너무 처지지 않게 그냥 딱 이렇게 내 눈썹이 난 모양대로 너무 예쁜데? 막 그렸는데 예쁜데? 그리고 살짝 앞으로 빼서 마무리 잘 빗어줘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얘는 새로 나온 건가? 제가 이번에 시딩으로 받았는데 안 쓰던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프트 브라운인데 뭔가 막 브라운 느낌보다는 뭔가 그레이 브라운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예뻐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그냥 원하는 느낌대로 원래 내 눈썹 같은 컬러예요. 역시 눈썹 그리고 안 그리고가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에스쁘아 더블로우 컬러 픽싱 카라 요거 베이지 컬러로 눈썹 톤을 좀 전체적으로 한 톤 낮게 눌러줄게요. 눈썹에 좀 힘이 빠져야 돼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머리가 완전 흑발인데 왜 브로우를 저렇게 밝은 컬러를 선택하지? 할 때도 있잖아요, 메이크업 보시다가. 근데 이게 진짜 내 헤어 컬러랑 상관없이 그냥 브로우 자체를 되게 내 머리톤보다 한 톤이나 반톤 정도 밝은 컬러로 연출을 해주면 인상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메이크업이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 톤의 브로우 카라로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셀카도 훨씬 잘 나오고 사람 인상이 진짜 부드러워 보여, 진짜.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건데 요 혜린이의 요 눈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색조 정도만 따라해주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미친 것 같아. 페리페라에서 이 약과 컬렉션이 진짜 립이랑 세트로 블러셔까지 세트로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얘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컬러 구성으로 낼 생각을 했지? 진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을가을한 색조 하면 무조건 이런 베이지 톤으로만 출시가 되는데 얘는 이 팔레트 안에 웜이랑 쿨이 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색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너무 뭔가 베이지 빛보다는 로즈빛의 이런 색조들도 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컬러들이랑 그리고 하이라이터랑 포인트 컬러까지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되게 알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제가 원래도 페리페라 이런 섀도우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렇게 아이라인으로 풀 수 있는 이 컬러까지 있으면 진짜 저 환장하거든요, 진짜. 브로우까지 활용할 수 있고 정말 라이너까지 활용할 수 있고 글리터도 이렇게 포인트 글리터가 3개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로 뭔가 나름 좀 다양하게 가을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깔아줘야 되는데 일단 이 오늘 혜린이 메이크업 자체가 너무 가을 웜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로즈빛이랑 웜한 이런 베이지빛이랑 적절하게 좀 섞여있는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 이 컬러 약간 조금 로즈빛이 나는 이 컬러로 눈 두덩이 베이스를 먼저 한 겹 깔아주겠습니다. 눈 뒷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앞부분에 더 많이 올라오게 깔아줄게요. 아이라인은 여기 이 정도까지?
정말 약간 쿨과 웜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을에 나와서 그렇지 봄에 또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구성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 되게 이 컬러 자체가 오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 안에 있는 컬러들이 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눈두덩이에 깔아줬으면 눈 밑에는 그냥 아주 살짝만 지나가 줄게요. 이 꼬리 부분 위주로만 아주 살짝만 지나가 주겠습니다. 눈 앞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앞쪽 위주로 여기까지 이 정도로 진하게 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색다른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가을하지만 조금 색다른 느낌? 이렇게 해줬으면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이 컬러 눈두덩이 위쪽을 한번 꼬리까지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아까 이 핑크빛이 나는 컬러로는 눈두덩이 앞쪽을 좀 칠해줬다면 얘는 좀 뒤쪽을 칠해줄게요. 눈꼬리까지 길게 이렇게 해주고 얘로는 조금 눈꼬리 부분에 티가 나도 되니까 눈꼬리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까지 사실 또 아이라인 그리고 포인트 컬러는 또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베이스 단계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컬러감 자체가 발색이 너무 좋은 편이라서 막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 딱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섀도우를 채워주기 전에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놔주고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퓨에 올트임 듀얼 라이너 린넨 애쉬 컬러로 점막이랑 눈꼬리 부분을 조금 먼저 채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라이너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음영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이 라이너는 신상은 아닌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라이너예요. 왜냐면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게 점막이 진짜 쉽게 채워지거든요. 보통 이런 펜슬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채웠을 때 조금 누르면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라이너들도 있어서 그게 가끔 눈에 팍 찍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힘을 안 줘도 거의 그냥 갖다만 대도 그려지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살살 채워줘도 그려져요. 그래서 점막을 잘 못 채우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라이너. 그리고 이게 되게 묽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지속력이 되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까 그리고 빡빡 씻은 거거든요. 그리자마자 바로 씻어낸 건데도 절대 안 지워져요. 이렇게 점막을 채워놔줬으면 내가 눈꼬리를 어느 정도까지 뺄 건지 얘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는 건데 저는 눈꼬리를 길게 조금 뺄 건데 밑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빼다가 눈 뒷부분에서 좀 만날 수 있게 이 밑에도 같이 채워주면서 빼줄게요. 이게 좀 이렇게 힘을 빼면서 끝으로 살살 그려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뭉툭한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빼주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약간 얇게 이렇게 길게 뺐다면 오늘은 이 밑에 음영 채우는 것까지 내 눈이다 하는 느낌으로 도톰하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줬으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베이지빛이 나는 이 브라운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로 내 눈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라이너가 끝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려줄 건데 이게 진짜 픽싱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려줘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나중에 섀도우랑 같이 딱 섞였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또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내 눈이 진짜 이따만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만 똑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눈 앞머리 점막도 고양이처럼 채워줄게요. 눈 뒷부분도 좀 채워주면서 이렇게 이런 얇은 브러쉬에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라이너의 경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조금 빼주고 이런 경계들을 풀어주면서 앞머리 점막들도 살살 풀어주고 그리고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있죠? 딱 이 앞부분 점막만 딱 칠해주는 거예요. 더 넘어가지 않게 딱 앞부분만 그 옆에 있는 살짝 붉은 톤의 컬러로 뒷부분을 메꿔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 펜슬로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조금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칠해줄 거예요. 뭔가 이런 또렷한 느낌이 많이 나지 않게 같은 컬러를 또 조그만 브러쉬에 찍어서 눈 뒷부분을 그리고 얘를 조금 묻혀서 눈 앞머리 부분에 살짝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뒷부분이 또렷해질 생각은 없었는데 면봉으로 살짝 닦아줄게요. 조금 흐린 느낌 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또렷하게 하는 이유는 눈 크기 자체가 저랑 이 혜린이랑 눈이 너무 다르니까 제 눈이 이렇게 커 보이려면 또렷한 느낌이 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또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흐리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베이지 톤을 묻혀가지고 눈 뒷부분을 한 번 더 쓸어서 전체적으로 뒷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애교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써줄 거거든요.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애교살 스틱 핑크빔. 근데 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이런 형태의 애교살 스틱들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얘는 한쪽이 컨실러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음영 스틱으로 돼 있고 또 한쪽이 이렇게 글리터 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듀얼 타입의 펜슬인데 스틱 자체의 컬러감이 너무 예뻤고 이렇게 애교살 그려주는 이 음영 컬러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컬러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애교살을 정말 연하게 그냥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로 눈 앞머리 부분을 그려줄 겁니다. 오히려 이게 샴페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진짜 핑크빛이 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컬러감이랑 되게 조화롭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뽀용한 이 컬러를 한 번 더 이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 사실 이 위에 무슨 글리터를 얹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막 너무 오렌지빛이 나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요 글리터 얹어주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글리터가 안 보여도 예쁠 것 같긴 해서 그냥 정말 살짝만 이런 느낌으로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뽀송한 느낌이라 글리터 없어도 예쁠 것 같아. 다시 덮었어요. 글리터 위에. 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이기 때문에 속눈썹도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닥가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 와이츄 아이래쉬 가지고 왔어요. 이 가닥 래쉬가 제가 진짜 자주 쓰던 건데 그냥 마스카라 없이 얘만 붙여도 엄청 좀 화려한 느낌이 드는 아이래쉬라서 붙였을 때 딱 드라마틱한 연출하기가 좋거든요. 일단 요 8mm로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간이 조금 긴 느낌이 되게끔 요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줬으면 프로웨이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으로 요 라이너 자체를 조금 또렷하게 한번 한 줄 정도 그려줄 거예요. 점도 살려주고 이런 점 점들도 좀 살려줄게요. 요 컬러 있죠? 요 컬러 요거를 눈앞에다가 눈썹이랑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얹어줘도 예쁠 것 같아. 예쁜데? 너무 예쁜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으로 한번 살려서 이 언더 부분도 살짝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블러셔 포인트 블러셔가 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주기 전에 이게 지금 사진 보면 이런 핑크톤이 조금 좀 베이스로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눈 밑에는 이런 핑크빛이 조금 깔려있고 포인트로 그냥 딱 이렇게 하나 얹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바운싱 피치 1호 이것도 꽤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이거든요. 여기 눈 밑부터 메이크업 되어 있는 데까지 그냥 다 여기까지 다 칠해주고 이 광대 부분을 이렇게 쭉 깔아줄게요. 이렇게 아, 요 앞부분 요 부분을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이 나게 하고 안 하고 좀 차이 나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진짜 내가 약간 따라하는 메이크업이라 그런지 평소 하던 느낌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 그냥.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3호 꼬숩 달달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엄청 귀엽게 약과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 볼 중앙 부분을 귀엽게 터치를 해줄 거예요. 막 엄청 주황빛은 아닌데 이렇게 얹었을 때 조금 주황빛이 도네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주황빛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얹으니까 엄청 주황색이야. 이것도 좀 광대 위주로 이렇게 감싸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코끝에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입술 메이크업만 하면 끝났거든요. 지금 블러셔로 써줬던 요 23호 꼬숩 달달에 있죠? 요거를 냅다 그냥 이 입술 라인에 한번 깔아주고 시작할게요. 제가 너무 막 발랐는데 이 입술 산 부분을 조금 뭉개준다는 느낌으로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이걸로 입체감을 줄게요. 조금 입술이 길어 보인 느낌으로 이번에는 이 아랫입술도 조금 또렷하게 잡고 이 끝에가 되게 길어 보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좀 입술이 쫙 째진 느낌으로 이 에크멀 립펜슬 2호 플러피 코랄로 외곽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뮤드의 립을 써줄 건데 드리즐 밤 3호 베베넛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혜린이의 이 사진 속에 있는 립이랑 엄청나게 똑같은 컬러였는데 이렇게 좀 입술에 닿자마자 확 녹아내리는 이런 립들은 되게 출시가 그동안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출시된 멜팅 밤인데 그동안 출시됐던 립들보다 조금 더 광택감이 예쁘게 도는 듯한 립이에요. 닿자마자 진짜 쉽게 확 뭉개져 버리는 그런 립이거든요. 근데 딱 발랐을 때 광택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바세린을 바른 듯한 이런 유리알 광이 엄청나게 도는 립이거든요. 근데 또 향기가 되게 맛있는 향기가 나요. 그래서 발랐을 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뭔가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딱 얘만 발라도 발색이 딱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딱 입술에 막상 얹으니까 채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채도를 조금 살려줄 립을 또 가지고 와줄게요. 결국에는 또 이 약과 시리즈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또 페리페라에서 나온 건데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20호 당맛돌이 딱 컬러가 로즈빛에 조금 주황빛이 들어간 느낌? 근데 이거 바르니까 사진에 있는 립이랑 너무 똑같다. 가을 웜톤 분들한테 너무 취향 저격인 컬러 같아요. 너무 예쁜데? 와 미쳤는데 이거 컬러?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와 쿨톤인 제가 발라도 너무 예쁜데요? 이 조합 돌았다 진짜. 뭔가 소중이들이 이거 메이크업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색다른 느낌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앞머리 내리고 반묶음 하고 하면은 완벽할 것 같아. 그 전에 여기 있는 팔레트를 조금 활용을 더 해야 되니까 이 하이라이트 컬러 이거를 묻혀가지고 코 부분에 한번 톡 찍어줄게요. 아니 내가 그리고 생각을 못한 게 이 눈 부분에다가 제가 불그스름한 느낌을 너무 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중앙에 있었네. 이 중앙에 거 쏙 묻혀가지고 눈 앞부분에 이 부분이랑 여기 코 부분 이렇게 얹어주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고 저는 이제 스타일링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옷까지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 입어봤거든요. 근데 머리는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앞머리가 너무 짧은 상태라서 그 예쁜 하트 앞머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반묶음 하고 앞머리가 조금 더 시스르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가닥가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바디오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메이크업 너무 예쁜 것 같아. So sweet, yeah, I need it from your heart. Got my hands on your sweet.